아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목소리가? 네, 잘 들립니다. 선생님, 얼굴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1차 가셨네요. 참가 선생님 몇 분은, 아이고, 선생님, 제 1등입니다. 자. 매주마다 월요일 시간이 괜찮지요? 다른 날보다. 아, 아, 예, 요즘은, 예, 다 괜찮습니다. 네. 예. 그리고 10시 시간이 괜찮지요? 뭐, 조금 늦은 시간입니다만은. 다른 일 네네. 보고 또할수 있으니까요. 예. 예. 정현정 선생님. 자, 강의 띄우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지요? 네, 선생님. 들어보셨다. 아, 내용, 예, 괜찮습니까? 아니, 저기, 되게 오랜만에 듣는 얘기라서요. 아, 그렇습니까? 예.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예. 상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는 24번까지 했네요. 23번. 해망지엄마. 아, 희망점. 자, 시작하게. 아, 항공창 선생님.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좀 내용이 상당히 어렵죠? 지금 하는 강의가.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아유, 선생님, 이제 내 가수의 저는 실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아쉽게 계십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휴즈 해망지엄마, 큰 해망지엄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망지엄마가 거대 해망지엄마 크기는 보통 5cm 이상을 휴즈 해망지엄마로 이야기합니다. 해망지엄마가 커지면 다양한 변성을 일으켜가 내부 에코가 헤테로지너스 해집니다. 이번에는 해망지엄마 중에서 이 하이포 에코의 스카가 됩니다. 자, 해망지엄마에 여기에 스카가 생기면 고에코로 보일 것 같은데 오히려 저에코로 보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해망지엄의 스카는 파이브로시스가 되죠. 해망지엄의 고에코는 무사한 바스큘러 레이크에 의한 이 반사죠. 그러면 파이브로시스가 더 고액권냐, 해망지엄의 무산 바스큘러 레이크가 더 고액권냐. 얼른 생각하면 파이브로시스가 더 고액권처럼 생각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칼시피케이션 다음으로 고액권은 무수한 음향 계면에서 반사되는 에코가 더 고액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센츄럴 스카가 생겼죠. 생겨 여기 센츄럴 스카가가 저에코로 이렇게 보입니다. 나중에 다이나믹 인핸스먼트를 해보면 페리페리에서 이렇게 차 들어가죠. 필링인데 그러나 요거 스카 부분에는 파이브로시스트에서 여기에는 그게 없죠. 그게 바스큘러 레이크가 없어가 인핸스먼트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양한 소견을 여기 쭉 해설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A제 아주 작은 전형적인 스몰 해망지엄마입니다. 요거는 이제 큰 해망지엄마인데 보시면 로뷰레이티드 된 요런 분엽상을 보이는 해망지엄마입니다. 해망지엄마 캡슐이 없죠. 캡슐이 없어가 요렇게 볼록볼록한 행태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요렇게 에코제니 로뷰레이트 매스가 보이는데 센터 부분에 여기에 파이브로시스엔 저에코가 됩니다. 요런 이제 파이브로시스 저에코는 파이브로시스엔 스카링도 되고 또 스롬보시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혈관종이 안에 바스큘러 레이크 안에 스롬보시스 생겨버리면 피가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에코가 떨어져 버립니다. 스롬보시스 스카. 예. 그 다음에 여기 D번에 쓰는데
요거는 반대로 하이포에코에 갑니다. 우리가 해망지 엄마가 고에코지만 주위가 고에코 되면 상대적으로 저에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변연에 고에코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 에코제닉 보드, 얇은 에코제닉 보드가 있는 거죠. 요거는 요거는 좀 더 해망지엄한데 두꺼운 이제 보드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바스켓 레이크 아주 작은 부분이 있는 거고, 요거는 변연분에 바스켓 레이크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 F 부분은 에티피컬 해망지엄인데 이렇게 에코제닉 림이 있고, 또 이 내부에는 고에코 부분, 제에코 부분이 섞여 있는 그런 내용을 보입니다. 자, 다음에 G는 해망지엄화가 바깥으로 엑소피틱, 멀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책 같은 데 보면 해망지엄화는 이게 소프트하기 때문에 밖으로 돌출하지 않는다. 밖으로 돌출, 엑소피틱하게 돌출한 거는 HCC고 험프사이넥하고, 해망지엄화는 이렇게 돌출 안 한다 했지만 해망지엄화 돌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라테랄 포스테리얼 이쪽 랩트로 오브 라테랄 쪽은 다른 장기가 없어가 컴프레션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해망지엄화가 약간 돌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크니까 많이 돌출할 수 있습니다. 또 GBA 인접해 있는 해망지엄화는 GBA 내강 쪽으로 행해서 돌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하이퍼에코 메서인데 해망점 뒤쪽에 후방음량 증강이 보이죠. 해망점마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뭐 헤파틱 시스트와 똑같습니다. 헤파틱 시스트는 안에 물이 차 있는 거고, 해망점마는 그 안에 무산 혈액이 차 있죠. 초음파 빔이 경계면에서 많이 반사하지만 이 안에 해망지엄화 바스켓 레이크는 초음파 빔이 트랜스미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후방음량 증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망지엄화가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시피케이션 뒤쪽에 섀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 해망지엄화도 그야말로 천의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클래식한 해망지엄화, 에티피컬 후망지엄화, 이런 해망지엄화는 아주 드물게 보는 해망지엄화 됩니다. 자, 이제 해망지엄화 끝나고 다음에는 FNH 포칼 노줄 하이퍼플라시아, 국소성, 결절성, 가행성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입에는 우리나라는 드물지만 이 서구에서는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책에는 해망지엄화 다음으로 most common하고 20에서 40에 여성에서 많다. 오랄 컨트라셉티브는 뭐 예, 논란이 많은데 오랄 컨트라셉티브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데 이게 오랄 컨트라셉티브 생기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긴 포칼 노즐 하이퍼플라시아의 그로잉에는 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생기는 메커니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리버에서 이 간을 만들 때 베슬이 포탈빈 헤파틱 아트리가 되죠. 그런데 이제 쭉 포탈빈이 자라가가지고 리버의 페리페리까지 쭉 뻗어가는데 리버의 특히 페리페리 부분에는 어떻게 하다 보면 포탈빈이 발육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간은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헤파틱 아트리가 그로잉해가지고 포탈빈 없는 부분에 헤파틱 아트리가 증식하죠. 그렇게 뭐 증식하면 포탈리아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센터에서 헤파틱 아트리가 방사선상으로 쭉 뻗어가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혈관을 따라가지고 간세포가 이렇게 증식하게 되는 이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의 전형적인 속에는 중심부에 파이브로스카를 동반할 수가 많고, 이 보면 헤파토사이트가 하이퍼플라시아를 일으키고
바일 닥터는 아주 작은 바일 닥터를 동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속에는 일반적으로 5cm 미만의 솔리터리 메스가 간의 표면에 잘 생기고 멀티플로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에코는 아주 다양합니다. 아이소도 될 수 있고 하이포도 될 수 있고 하이퍼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대체로 호모지니어스한 행태를 보이고 센츄라 스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FNH에 있어도 에코가 아이소에코가 되면 구별이 되지 않죠.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속에는 칼라 도플라의 이 중심부에서 변연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소위 카트 힐 어피어런스, 스포크 힐 어피어런스의 센트리 푸가 중심에서 바깥으로 방사선을 뻗어가는 혈관이 있으면 진단에 아주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포칼 노즐러 하이퍼플라시아 정리입니다. 여기는 다 저에코로 보이네요. 요 저에코, 요거는 믹스 데코로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FNH라고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포칼 노즐러 하이퍼플라시아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센츄라 스카나 칼라도프라의 혈류가 보이면 우리가 진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포칼 노즐할 센터에서 페리페로 가는 혈류가 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FN 그 해망지오마라면 칼라도프에서 변연에서 안으로 차오는 혈류가 보이게 될 건데 전혀 그렇지 않죠. 한번 보시면 여기 혈류가 요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 요 보시면. 네, 혈류가 보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포칼 노즐, 요건 이제 아주 심한 저에코로 보이는데, 이거는 주위가 텟 리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상대적이죠. 여기는 거의 아이소에코인데 여기는 아주 저에코로 보입니다. 주위가 지방간이 많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또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서 여기 FNH 포칼 노즐 거의 그래서 이 포칼 노즐 하이퍼플라시아는 다이나믹 스타디가 아주 중요하죠.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 종괴가 확실하게 종괴는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종괴에서 중심부에서 변연으로 뻗어 나가는 혈류 신호가 보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포칼 노즐러 하이퍼플라시아 중심부의 혈류가 페리페로로 뻗어 나가는 이런 혈류 신호가 이렇게 보입니다. 스포크 힐 어피어런스를 하죠. 자, 그러면 FNH 보시면 다양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에코인데 약 아이소 에코 주위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에코가 높은 그런데 이렇게 보이면 아주 좋습니다. 센터에서 페리페럴로 이렇게 뻗어나간 혈류, 또 변연에서 안으로 이제 피딩한 베슬이 보이면 뭐 거의 세트레이트 하는 거는 별처럼 보인다. 별이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는 패티 리브인데 하이포 에코익하게 보이죠. 간에 S3의 TV에서 보입니다. 주위가 지방간이 되면 FNH는 오히려 저에코 보입니다. 이거는 도플라에서 중심에서 바깥으로 쫙 뻗어나가는 전형적인 참 FNH 소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번 영상은 라이트 로브죠. 라이트 로브의 FNH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FNH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헬류신을 보이는 FNH입니다. 자, FNH하고 감별해야 될 병이 헤파토셀류라 아데노마입니다. 선종입니다. 이거는 아주 드문 종양이고 주로 이제 이거는 오랄 컨트라셉티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오식 가는 게 오랄 컨트라셉티브, 또 아날보릭 스테로이드, 또 글라이코젠 스토리지 디저, 글라이코젠이 축적된 디저 이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FNH하고 왜 감별을 해야 되냐면 아데노마는 HCC로 변할 수가 있고 또 헤파토셀룰 아데노마 하이퍼바스큘한 종양이기 때문에 커지면 헤모라지 네크로시스 생기고 또 복강으로 출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초음파에서는 경계가 좋은 하이퍼도 나올 수 있고 아이소도 나올 수 있고 히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안에 글라이코젠이나 폐쉐 어큐뮬레이션이나 또 헤모라지 네크로시스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보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종양 내부에 출혈이 있으면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하게 에코가 변하고 이 헤파토셀룰 아데노마는 CUS 칼라 그 CUS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인핸스먼트 스타디가 도움이 되죠. 칼라 도플라에서 페리페레 를 둘러싼 아트리안드 베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별했던 고액으로 되면 패트를 가지는 이 HCC라든지 포칼 노즐 하이퍼플라시아라든지 간에 이거 혈관근 지방종하고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소개 나눠 가지고는 뭐 FNH인지 헤파틱 아데노마인지 구별이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이 이제 헤파틱 아데노마는 혈류가 비교적 풍부한 종양입니다. 그래서 변연에도 있고 센터 부분에도 혈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보신 이 포칼 노즐 하이퍼플라시아 달리 센터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 소위 말하자면 카트윌 어피어런스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CT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네. 다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는 FNH는 센터에서 페리페리 나가는 혈류가 없고 페리페리 혈류가 많고 중심부에도 혈류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요 CT 한 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FNM에서 센터에서 페리페리 가는 그런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비교적 하이퍼바스큘라는 종양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헤파틱 아데노마가 헤모라지를 입게 됩니다. 출혈을 입게 되면 처음에 출혈할 때는 고액호지만 출혈이 흡수되고 이래되면 내부가 아주 헤테로지너스하게 됩니다. 고액호 부분, 저액호 부분 막 섞여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해망조만지 다른 병한지 감별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다음에 이 헤파틱 아데노마인데 남자인데 아나로빅 스티로이드를 복용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에코가 좀 높아져 있고 안에 네크로시스를 동반하고 있는 이런 이제 헤파틱 아데노마입니다. 사실 영상과 이 헤파틱 아데노마냐 또는 뭐 FNH냐 또는 HCC냐 구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조형 초음파나 CT나 이런 거로 감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입니다. 여기. 그렇죠.
그렇죠. 그 바스키란 종양이죠. 거기도 early announcement, early washout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 종기의 감별에서는 이 소견이 이제 이 announcement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이제 아트리알 페이스고 이건 포탈 페인이 있습니다. 희망점만은 페리피레에서 이렇게 노줄라 그로비라 이네스먼트가 차차 안으로 차 들어가는 그런 소견을 보이죠. FNH는 센터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소견이죠. 예, 아데노마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페리피레에 이렇게 선상으로 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요건 노줄라 그로비라 요거는 선상으로 인해서만 되죠.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메타세이스는 마저 다양한 나중에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하이퍼바스큘라 하이퍼바스큘라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엔지오마이올라이퍼마입니다. 이 엔지오마이올라이퍼마는 여성에서 많다고 그러나 굉장히 드문 종양입니다. 이 종양도 이제 안에 혈관, 근육, 지방의 구성에 따라 비율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방, 혈관, 그 다음에 근육의 그 구성에 따라 아주 있는데 이 종양도 이제 엔캡슐레이트드 피막을 가지고 있지 않는 종양입니다. 결국 이 종양도 HCC냐, 헤파틱 아데노마냐, 헤망지오마냐, 그냥 초음파로서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CT나 MRI나 이런 것과 조형으로서 관찰합니다. 결국은 CT를 찍으면 이 지방 성분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진단에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헤파틱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여기는 uncommon했지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그 어릴 때나 또는 뭐 여기 리버 압세스나 또는 염증을 일으키거나 이런 또는 이 파라사이트 인펙션이거나 이렇게 되고 나중에 낫고 난데 후유증으로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생깁니다. 이런 칼시피케이션은 섀도를 잘 동반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뭐 칼시파이드 그라뉴로마 그라뉴로마나 또는 하이다티드 시드, 포충 낭종 이런 파라사이트 인펙션입니다. 이런 이제 칼시피케이션은 스트롱 리프렉션 반사가 잘 되고 뒤에 섀도를 동반합니다. 일으키는 질환 생활기로 좀 많습니다. 요 인펙션이 있고 바스큘라도 있고 비나인 튜마도 있고 말링한 튜마, 메타세이스, 빌리어리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어쨌든 칼시피케이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음에는 슈도 리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슈도 리전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포칼 패스페어링, 포칼 패스 디포지션입니다. 사실은 이 슈도 리전에 이해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글을 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쉽게 한번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포칼 팻 디포지션 이렇게 다른 부분은 정상인데 그 부분이 지방이 침륜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첫째는 바스큘라리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혈류가 적게 들어가면 그래 이스케믹 체인지를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있는 헤파토사이트는 이 이스케믹 체인지 또는 톡식 체인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톡식 체인지를 받아버리면 그 부분에 있는 헤파토사이트의 폐시 바깥으로 익스크리션이 잘 안 돼가 세포가 데미지를 입으면 fat accumulation 됩니다. 뭐 산부인과의 톡세미아 프레그런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쇼크 그 인조를 받은 헤파토사이트는 마이크로 베스큘라 패스를 어큐뮬레이션 되죠. 여기 있고 요건데 두 번째는 또 어디냐면 우리가 리버에 S3하고 S4에 리버에 캡슐 바로 밑에 있는 데는 이 그쪽에는 블라스프라이가 아주 나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뭐가 들어오느냐면 사페이베인이라는 베인이 들어옵니다. 이 사페이베인은 시스테믹 베인에서 복백으로 들어오는데 얘는 혈류가 굉장히 좀 뭐랄까 악시젠이라는 뉴트리션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혈류를 서프라이 받으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포칼 패트 인필트레이션이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포칼 패트 디포지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리버의 S4분의 미디알 세그멘트를 서플라이하는 베슬이 라이트 헤파틱 베인의 브랜치가 있습니다. 이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올라오는데 그 라이트 헤파틱 베인에 주로 이제 판크레아스나 이 주위에 있는 이 호르몬이나 글루코겐이나 인슐린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을 많이 가진 펩타이드나 이런 걸 가진 성분이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으로 해가지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아니라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입니다. 그게 이제 S4의 브랜치가 S4의 서플라이어가 되면 호르몬이 인듀스 돼가 호르몬이 가량의 호르몬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포칼 패트 디포지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또 여기 서브 캡슐 에리어나 팔시폼 리가멘트 쪽이나 헤파틱 하일룸 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헤파틱 하일룸 쪽에 들어오는 거는 이 뭡니까 저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이고 팔시폼 리가멘트 이쪽에 들어오는 시스테믹 베인 서브 캡슐라 스페이스에 들어오는 여기 사페이 베인입니다. 이런 베인에서 포칼 패트 디포지션이 옵니다. 다음에는 포칼 패스 베어링은 다른 부분은 전부 다 패트 리버인데 그쪽 부분은 패트 리버가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칼 패스 스페어링에 잘 생기는 부분은 이제 헤파틱 베인 주위에 잘 생깁니다. 우리가 리버에서 포탈 베인에서 패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혈관이 이제 헤파틱 베인 주위에서는 이 갑자기 이 포탈 베인하고 헤파틱 베인하고 션트를 일으켜 가지고 헤파틱 베인 드레인이 바로 돼 버립니다. 그러면 헤파틱 베인 주위에 포칼 팻 스페어링이 잘 생깁니다. 또 이제 잘 생기는 부분은 S2 부분이죠. S2 부분에 포칼 팻 스페어링이 잘 생깁니다. 이 부분에 이제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GB 주위에는 이 시스틱 베인이 있습니다. 이 시스틱 베인, 담낭에서 나오는 베인이 이 리버를 서플라이해 버립니다. 그러면 장관에 들어오는 포탈 베인하고 틀려가 이 골브레스 나오는 시스틱 베인은 팻이 없죠. 그래서 담낭 주위에 포칼 팻 스페어링이 잘 생깁니다. 근데 포칼 팻 디포지션이나 포칼 팻 스페어링은 이 특징적인 위치에 잘 생기고 이거는 메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상 혈류가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모양이 메스처럼만 보이고 좀 제그 지오그래픽처럼 보이고 주위 종괴를 뭐 컴프레션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슈도 리전 and benign condition related to the liver hemodynamic.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hemodynamic 중에서 포탈 베인을 프로를 아닌 제3의 서드 프로를 받는 부분에 포칼 패트 인필트레이션이나 포칼 패스 베어링이 잘 생긴다. 그 뜻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했는 걸 다시 한번 보시고 들으시고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리브 헤모 다이나믹에서 이쪽에 보시면 슈도 리전이 생기죠. 슈도 리전인데 여기에 시러스 서페이스가 아우터 시러스 레이어 그리슨 캡슐이고 서브 캡슐라 스페이스 리브가 있죠. 여기에 이제 병변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생기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포칼 패스페링 아까 말씀드린 뒤 이런 서브캡슐 에리어 사페이베인이라든지 또 이쪽에 지비 주위에 이렇게 생기는 시스틱 베인이라든지 또 리브의 그 하일룸 주위에 있는 베인이라 요거는 하일룸 주위에는 게스트릭 베인이죠. 에스포에 생기는 것은 라이터 게스트릭비 이런 게에서 포칼 패스베어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팔시폼 리가멘트 주위에 포칼 패 디포지션이 생기기도 하고 또 헤파틱 베인 주위에도 이 포칼 패드 디포지션이 생깁니다. 아까 쭉 설명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상당히 좀 내용이 어려워요. 박상라 선생님,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늘 질문인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포칼 패트 인필트레이션, 포칼 패스 베어링을 우리가 학회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를 잘 설명을 잘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100% 헤모다이내믹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러한 헤모다이내믹으로 생긴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오늘 많이 왔습니다. 원종원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원종원 선생님. 김지현 선생님이 들어오셨네요. 질문 부탁합니다. 아, 예, 원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네,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FNH의 기전이 저는 교과서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고 알고 그렇죠. 있었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던 FNH의 기전을 혹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전은 환자들한테 FNH 소견이 소노상에서 우연히 관찰됐을 때, 어떻게 설명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FNA 기전은 아마도입니다. 우리가 리브의 발생학적으로 이 포탈비인하고 헤파틱 아트리가 쭉 뻗어가야 되는데, 리브의 페리페리에 많이 생깁니다. 페리페리에 포탈비인이고만 발달이 안 되고, 헤파틱 아트리만 있으면, 헤파틱 아트리는 그 부분에 간의, 간 조직을 먹어 살리기 위해서, 헤파틱 아트리가 방사선상으로 쭉 뻗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 리버 스트럭처는 포탈 에리어에서 헤파틱 베인으로 이렇게 센트럴 베인으로 사이노소이드로 해가지고 블러드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죠? 예. 그러나 그쪽에는 포탈 베인이 없으니까 헤파틱 아트리가 쭉 방사선으로 퍼져가지고 헤파틱 아트리의 가지 사이에 세포들이 번식하게 됩니다. 하이퍼플라시아 이렇게입니다. 이것은 비나인 질환이고 이것은 아이소에코일 수도 있고 하이퍼에코, 하이퍼에코 이렇게입니다. 결국은 진단은 우리가 그 헤모다이나믹으로 센터에서 페리페리로 혈류 신호가 뻗어나가는 그런 특징적인 패턴을 보고 진단이 됩니다. 그런 특징적인 패턴이 잘안 보일 때는 약할 때는 FNH 진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주민 선생님 질문 좀 부탁합니다. 성주민 선생님. 아, 예, 성주민 선생님. 네고 정현정 선생님.
정현정 선생님, 큰허경 선생님, 정현정 선생님. 정현정. 아, 네, 저 오늘은 질문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큰허경 선생님. 아, 원장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 포칼펫 스페어링 때 예. 그게 혈관 주위로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헤파틱 베인 주위로 생길 수 있습니다. 헤파틱 베인. 그러면은 예. 그 큰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이런 헤파틱 베인 주위에는 여력으로 보이고 GB에서는 시스틱 베인. 시스틱 베인. 예. 그러면은 네. 그 포칼 페스페어링이 있을 때 도플러를 네. 해보는 거가 좀 뭐 의미가 있을런지. 아, 도플러가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 포칼 페스페어링은 대역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포칼 페스페어링의 네. 안에 종계인 경우에는 이 대역구 주위를 둘러싸는 혈류가 있고 거기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있는데 포칼 페스페어링은 종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상 혈류가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라 도플러가 아주 의미가 있죠. 정상 혈류가 그냥 지나가면 이것은 메스가 아닌 부분이죠. 이 부분이 폐시 어큐뮬레이션 안 됐다는 거지 병변의 종계성 병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도플러 했을 때 좀 이상한 혈관들이 많거나 그러면은 그게 메스일 수 있고 일반적인 혈관이 지나갈 때는 포칼 페스페어링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그렇죠. 될까요? 그렇죠. 감별에 아, 도움이 예.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제 어느 도움이 된다. 절대적인 것은 다이나믹 CT나 MR을 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질문 없습니까? 김지원 선생님. 아, 네.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예, 해도 됩니다. 네, 그 제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소화기내과 펠로우를 하고 있어서 아, 펠로우하고 계세요. 아유, 펠로우는 종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임상에서 보다 보면 예. 그 FNH가 의외로 CT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종파였으면 거의 진단이 안 됩니다. CT에서 네. 진단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FNH 자체가 주로 여성분한테 흔하고 가해기 예. 여성한테 흔하고 뭐 컨트라셉티브를 복용하시는 분들한테 흔한데 아닙니다. 이 헤파틱 아데노마가 여성한테 많고 오랄 컨트라셉티브 관계가 있고 FNH는 아, 네. 발생학적으로 생기고 오랄 컨트라셉티브는 발생보다는 그로잉에 좀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 네, 제가 예, 말을 좀 네, 헷갈렸습니다. 헤파틱스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러나 예를 들어 가임기 여성한테 있어서, 예. 뭐 FNH나 헤파틱 아데노마가 감별이 안 될 때, 예. 아무래도 가임기 여성이다 보니까 방사선 노출을 피할 수 있는 CT를 레코멘드를 주로 하시는지, 아니면 MRI를 레코멘드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예. 비용이나 삭감 등의를 문제로 MRI보다는 CT를 먼저 레코멘드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CT를 먼저 권합니다. CT를 권하고 CT를 권하 CT가 이제 MRI보다는 CT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MRI도 같이 아마 폐시라든지 헤파틱 아데노마 같은 거는 폐시 안에 있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헤파틱 아데노마는 MRI가 좀 더 도움이 되고 FNH가 의심될 때는 CT를 리커멘드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아까 칼라 도플러 이외에 보통은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그 FNH 자체가 그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소노에서 그 센트리퓨갈 인핸스먼트를 보인다고 하는데 그 컨트라스트를 쓰지 않고도 그냥 칼라 도플러만으로도 그게 감별을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지. 아. 디텍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관이 충분히 발육되고 그 FNH에서 센츄럴 스카가 있고 그 혈관이 충분히 발육될 경우에는 우리가 도플러서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혈관이 미약할 때는 거의 디텍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계에서는 뭐 30% 하지만
우리가 30%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FNH는 운이 좋아가지고 FNH 중에서도 센츄럴 스카가 있고 센터에서 페리페로 가는 혈류가 잘 발육되는 종 FNH만 발견되고 그보다 발육 안 된 FNH 거의 디텍션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게 됩니다. 뭐 FNH는 임상적으로 이의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말리는도 안 되고 그러나 헤파티가 되놓으면은 임상적으로 이의가 있죠. 왜냐하면 캔서로서도 발전할 수 있고 캔서보다 더 문제는 리브의 서피스에 있는 이 헤파티가 되놓으면은 이제 브리딩 할 수도 있고 리브로 럽쳐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헤파틱 아데노마가 임상적으로 이의가 있고 헤파틱 FNH는 뭐 그냥 별 문제가 없는 비타인 종양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 많이 했습니다. 그 세미나 이제 펠로 니가 소화기내 펠로는 초음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이 좀 어렵습니까? 이해가 잘 됩니까?